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뱅츠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함께 더빙 코업으로 언더테일을 진행할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진행 형태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진행딩과 몰살 엔딩은 힘듭니다. 이제 노멀 엔딩 쪽으로 가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많은 분들이 리플을 달아주시고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나 이제 다 죽이는 거 아니냐. 눈물을 많이 흘려서 제가 화가 난게 아니라 구독자분들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 나머지는 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뱅츠님께서 악마의 뱅츠님께서 어차피 합리하고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싹다 죽여라. 뱅츠님? 왜요? 예. 그렇게 지시를 내려서 모두 다싹다 죽이도록 하겠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몰살 엔딩과 그리고 진행딩은 2회차, 3회차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심 감사드리고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방송 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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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죽여라! 죽어라! 시작하죠. 네. 야, 사운드가 듣고 싶다. 오늘 뱅츠님 사운드 못 듣습니다. 아마 설정해 보려 했지만 계속 못 들을 거예요. 계속. 지금 마우스 가리고 아, 여기서부터구만. 여기서부터고요. 여기가 어딘지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요? 네. 조금 납니다. 아, 예. 진행했던 데니까요. 여기 뭐야? 지금 돈 얼마 가지고 계시죠? 지금요? 네. 이게 C 버튼이었던가? 시. 이거네. 확인 버튼이 E였죠? 엔터인가? 아, 확인 엔터네. 버튼은 Z. 아, Z입니까? 아, X가 뒤로 가기였지? 네, 807고도 있군. 지금 807원 있고요. 아이템 지지리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가위가 있네? 뭐가 있다고? 가위. 우리 어떻게 더빙 안 합니까? 내가 할까요? 아, 아니, 초파 이런 애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스킵하는 걸로요? 알고, 그럴까요? 아니야. 아니요, 그래도 읽읍시다,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로 향하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엔터 눌러주세요. 엔터요? 아니, 대사는 스킵해야 될거 아니야. 맞다. 죄송합니다. 언제 읽어준다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죄송, 지금 제가 스카이프로 보고 저기를 떠오잉을 해야 되는데, 예. 저기 아프리카 TV 보고 있었네. 왜 싱크가 안 맞나 했네. 아, 아가네, 200골드, 어때요?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봐도 괜찮고, 네네네. 근데 돈이 아깝다 싶으면은 보고서 다시 로드를 하세요, 게임. 아, 근데 지금 그 장학금 내줘야 되는데? 아, 맞다. 장학금 내줘야 되지. 돈이 없어요. 아, 예, 그돈 모읍시다. 그럽시다. 예. 마음이 바뀌면 언제라도 알려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래도 언더테일 처음 하는 사람들 중에 장학금까지 내주려는 BJ 흔하나? 그게 네. BJ들은 내주기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재촉해요. 아, 그렇구나. 대학교 좀 보내달라고 제발. 학위 좀 따게 아, 그렇구나. 해달라고. 예. 이 엘리베이터는 곧장 수도를 향해. 근데 작동이 멈춰버렸어. 호텔은 여기같이 모두를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뱅치님 매니저 좀 드릴게요. 예스. 저기 드리기 편하라고. 아, 이거 볼 때마다 강제 퇴장 나온 줄 알고 진짜 섬뜩하네 진짜. 그래, 오늘 밤은 집에 가지 않을 테니 내 보물더미에 네가 데워 먹을 수 있는 피자가 있었을 텐데. 뭘 대사가 이렇게 쓸데없습니까? 피자샷. 아, 이 시간에 피자 먹고 싶다. 슬라임으로서 난 화났어. 얘가 슬라임이야? 여기 햄버거 집인가 아이 보다. 참. 클램버거의 고향 MTT 버거 가게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밝혀드려요. 진짜 잘한다. 죄송해요. 아무것도 사지 않은 손님과 얘기하는 건 규칙에 어긋나거든요. 와, 이거 뭐 거의 홍대 음식집 온줄 알았네. 아, 홍대 저럽니까? 홍대 음식집은 진짜 화장실 너무 가고 싶으면 커피 사야 돼요. 거기는 비밀번호로 잠겼어, 화장실이. 아씨, 철저하구만. 별 파르게, 파르페, 글램버거.
전설의 영웅 메타톤 얼굴 모양 스테이크는 뭐야? 아이템 사야죠 그래도. 살까요? 별파르페 정도? 어때요? 60골드인데? 아니면은 저기 뭐야 예전에 보셨을 텐데 옆골목이 있잖아요. 옆골목. 네네네. 골목 상점 거기가 싸거든요. 거기가 좀 싸나? 예. 네. 지금 거기까지 갈 수 있나요? 바로 옆이에요. 갑시다 그러면은. 네 가요. 괜히 편의점. 아 죽이는 하루 됐어요. 깜짝이야. 예. 그래도 얘 은근히 인기 많아요. 그렇구나. 아니 야 마트나 두고 편의점 가는 사람 없지. 싼 데로 가야지. 여기입니까? 이쪽이었나? 아니요 왼쪽. 왼쪽이야? 예. 왼쪽 아래. 오케이. 아래. 이런 뭐 그냥 아래 쪽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다가 아래. 예, 아 여기서 오른쪽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위로. 네. 샷. 얘들 저번에 얘들 더빙하는 거 실패했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내가 한번 해. 해볼래요? 그래. 아 미안해. 얘들이, 미안합니다. 얘들이 말투가 그거예요. 영화에서 보면은 왜 그 여고생들 있죠. 잘 나가는 여고생들. 네네네. 그런 애들 말투예요. 이제 I mean like she was like oh fuck you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죠. 알죠? 아니요. 아 모르면 있습니다. 예. 영화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거 괜찮네. 25골드에 17. 아까 보니까 14 HP 회복인가 그랬거든요. 60골드에. 네. 이게 훨씬 낫네요. 원래 브랜드가 좀 비싸죠. 여기는 골목이 있는데 이게 거의 마트고 아까 거기가 편의점이구만. 하나 더 살까? 그러세요. 어차피 아이템 지금 뭐 하나밖에 안 샀잖아요. 예. 템 태워주는 거. 그래요. 이 정도 삽시다. 파는 거 안 된다고 했고. 파는 거는 테미샵에서만. 네네네. 근데 그걸로 되겠어요? 더 잘까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마무님의 실력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놀랐어요 정말 마무님. 네네네네. 세 개? 네 개? 이제 공격 안 하실 거예요? 애들 안 죽이실 거예요? 아니요. 그럼 저기 권총 샀어요? 혹시? 아니요. 권총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하면 템이 장학금 못 내주는데. 앞으로 돈 모을 기회는 좀 더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내 인생이 중요하지. 예. So like, see ya. 안 된다. 제드 더빙은 못 하겠다. 오늘 뱅치님 더빙이 뭔가 타이밍이 좀 무서운데. 좀 목을 좀 가다듬고 왔어야 됐는데. 사용 중인 엘리베이터다. 결국 오른쪽으로 가야겠네. 아 오늘 역시 잠깐만 아이템 바꿉시다. 아 예. 비어있는 총 사용. 빈 권총을 장비했다. 그러니까 빈 권총인데 그럼 권총집으로 존나 때린다는 소리겠죠? 아 그렇구나. 그 저기 개머리판처럼. 네. 개머리판처럼. 와 룸서비스 바다옹차 가져왔어요? 있어요? 바다옹차? 없지. 한번 이해해보세요 그냥. 없잖아. 아 진짜 없었구나. 야 아까 본 줄 알고. 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나? 안쪽에서 약간... 잠겨있다. 뭐야 똑같은 놈인가? 와 룸서비스! 시네몬빵 가져왔어요? 없는데. 뭔가 걷는 소리가 들린다. 문 아래로 뭔가 넣을 수 있는 것 같다. 뭘 넣어? 그래 넣어봐요. 넣는다. 하지만 너는 적당한 걸 가지고 있지 않다. 아 이게 뭔가 일단 얘랑 대화해보고 뭐 진전이 없으면 뭔가 사옵시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바다옹차를 사서 가져오면은 그거에 합당하는 이제 보수를 한 3배 4배 정도. 아 그래요? 네. 이거 무조건 사와야겠네. 안 귀찮으세요? 바로 옆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뭐야 신화원방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스노우딘 여기서는 그 왼쪽 위에 보면은 거기선 못 사나요? 거기선 못 사죠. 아 그럼 이제 거기까지. 예, 파스트 트라벨 이제 그런 게 있긴 한데. 눈물이네. 예, 패스트 트라벨 알죠? 게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럼 결국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 꼭 하실 거예요? 뭐 하라면 하는데. 예, 그냥 돈 좀 더 주는 거예요. 그냥 딱히 할 필요는 없고 마음은 실력을 믿으신다면은 뭐. 일단 뭐 그냥 갑시다. 뭐 저게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야스. 그러니까 아이템을 주는 거잖아. 뭐 추가 스토리가 있으면은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야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깜짝이야. 뻐끔뻐끔 여기서 식사를 하시려면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들도 예약하시죠. 의자도, 식기도, 음식도 또. 와, 이런 거 그냥 뭐 잔이가 아니라 먹는 도구까지 예약해야 돼? 디테일하군. 네 아들 녀석, 늘 얼음에 대한 그 이상한 말장난을 지어댔지. 난 그걸 싫어했고, 그래서 녀석은 집 밖을 뛰쳐나갔어. 녀석과의 관계를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녀석 본 적 있나? 내 아들 본 적 있어? 마우님이 죽였죠. 내가 죽였어? 죽였잖아요. 언제, 처음에. 언제 그... 아, 그렇구나. 그런 건 없네. 내가 네 아들을 죽였다. 뭐 이런 건 없네. 그냥 이거는 이제 대놓고 말하기보다는 플레이어가 약간 조금 양심적으로 찔리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사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나는 말할 수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남의 아버지한테 내가 네 자식 죽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이거는 그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진짜 가서 죽였으면 말 못하지. 사람이 이미지를 그렇게 만드세요. 어떻게. 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들, 저는 진엔딩까지 플레이할 겁니다. 이쁘게 봐주십시오. 아까 내가 잘못 들었나? 몰살도 하신다고요? 몰살과 진엔딩 모두 나.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난 꺼에서 이래. 거기 뿜뿜이 바뀌는 미로로 이루어져 있지. 그 말은 우리가 그 구조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야. 아, 오늘은 정말로 즐거운 날이었어. 난 정말 버즐이 좋아. 저 헬보이 아닙니까? 그러네. 와, 근육봐. 우리는 인간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버즐과 미로를 설치했어. 이젠 구불구불하고 복잡한 건물을 세우는 게 괴상한 전투기 되어버렸지. 넌 그 더러운 버즐을 풀지 않고선 두 발짝 떠나갈 수 없는 거야. 아, 나 더빙 개잘해. 진짜 디테일 오졌다. 나 방금 저 윽을 그냥 남들은 다 윽 이랬을 텐데 트름처럼 했잖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딸꾹질처럼? 네, 순간 저 당황했습니다. 왜 윽이 나오나 싶어서. 아, 진짜 리얼 더빙했네? 메타톤이 나오는 TV쇼로 보인다. 유튜브 댓글은 요즘 많이 달리고 있어서 제가 많이 밀렸는데 다 달아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저도 댓글 하나하나 다 달아주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들어. 네. 자고 일어나면 네, 2, 300개씩 밀려있을 때가 있어서. 네. 방문한 유명 인사들의 한마디와 사진으로 가득한 면회의 정단벽이다. 이 음식 정말 갖고 싶다. 멋진 스타일과 향기까지 아름다운 맛에 내 얼굴. 이게 소위 말하는 그거지 이제. 연예인 마케팅. 전부 메타톤이다. 전부 메타톤이래요. 메타톤이 나오는 똑같은 거네. 저 밑에 쿠키런. 얘 걔랑 닮았다. 외계인이랑. 외계인? 그 노랑 외계인. 쬐끄만했던 애. 아, 외계인이 아니라. 아, 그 공룡. 괴물꼬마. 네. 얘는 더빙 패스. 마무님이었어. 들어오면서 예약하는 걸 깜빡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말아먹은 것처럼 보이긴 싫었죠. 그래서 그냥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좀 그저 뭐랄까 이 고무나무에 이슬을 빨아먹고 있는 거죠. 아니, 깨물으면 와삭와삭 소리가. 뱅츠님, 네. 은근히 병맛 캐릭터를 나한테 시키는 것 같아. 내가 목소리 이래서 이런 거지. 제가 솔직히 제 목소리가 낼 수 있는 게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뱅츠님 막 이런 것들. 왔어. 그래. 아, 저 옆에 그 투더지 뭐... 저 디그다 됐잖아요. 디그다. 그렇죠. 막 이런 것들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건데 내가 후드 해줍니다. 막 이런 막 약간 찌질한 애들. 아이, 그런 예상하고 제가 좋겠습니까? 알겠어요. 저기 뭐야, 마무님은 메타톤 하세요. 싫습니다. 아, 예. 근데 여기서 할 게 없네. 여기는 그냥. 자, 이제 그럼 갑시다. 위로 갑시다. 갑시다. 그러게요. 제가 플레이 시간 6시간 정도 이제 됐을 거예요. 이제 투어를 끝내고. 잠깐만, 여기 들어올 때 코어라고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코어. 네. 따르릉. 이거 내가 했었잖아, 그렇죠? 네. 내가 얘 어떻게 했었지? 아자왕씨 말고 저기 뭐야. 이렇게 했었는데. 저건 누구지? 아, 맞다, 이거다, 그치? 그거보다 좀 더 낮았던 것 같은데, 흠이. 아무도 여기 있어선 안 되는데. 그래, 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삑. 어울려요. 좋았어.
준비됐어? 바로 이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코어의 꼭대기로 올라가. 엘리베이터를 타라네요. 네. 어? 박동하지 않는다. 응? 그 엘리베이터는 작동해야 하는데. 뭐 그럼 오른쪽으로 돌아서 쭉 가봐. 아, 좋아. 이제 그대로 가. 그 함정은 내 지도에 없었어. 됐어. 이제 왼쪽으로 가보자. 얘는 정말 다 좋은데 말을 끝까지 네. 했으면 좋겠어. 다 좋아요? 그래도 좋아해야지. 이거 왜? 이거 있잖아. 그 따르릉 따르릉 이거 진짜 네. 거의 약간 점심 시간에 밥 먹으려고 하는데 계속 전화 걸리는 느낌? 좋아. 이쪽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조심해. 뭐야? 매드직인 모자에서 튀어나왔다. 자, 행동 한번 봅시다. 노려보기, 살펴보기, 대화하기, 마음 비우기. 마음 비우기 한번 해볼까? 이거 뭔지 궁금하네요. 어떤 걸 하시든 너는 매드직을 무시하고 꽃가루와 햇빛을 떠올린다. 너의 디펜스가 1 상승했다. 오. 알라카잼! 오! 이거 뭐야 이거! 매드직은 구슬을 위협적으로 휘두르고 있다. 또 자비는 안 통하는 놈이구만 이것도. 역시 선방 무조건 날리기만 하면은 무조건 공격인가요?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죽으니까 이게. 네, 뭐 인정합니다. 착한 폭력 인정합니다. 와, 데미지 세졌다. 나 하다가 좀 착한 애들은 좀 살려볼게. 그리고 착한 애들의 기준이 뭔가요? 아니, 파피루스도 죽였으면서 대체 착한 애들의 기준은 뭡니까? 착한 애들의 기준은 일단 불쌍하게 생겨야 돼. 미친. 아이, 잠깐만, 불쌍하게 생긴 애가 있던가. 제가 봤을 땐 그냥 다 죽이시고 가면서 갈 것 같습니다. 진심, 내가 파피루스 살렸으면 내가 뭐라 못할 텐데 그 착하디 착해 보이는 놈도 그냥 죽여버려가지고. 파피루스는 살리려 했었어요. 살리려 했는데 한 방은 네. 때려보고 싶었지. 아슬아슬했어. 왜? 왜 이렇게까지 괴물들이 많지? 내 말은 별 문제 없지? 그렇지? 그냥 앞으로 계속 가면 돼. 야, 파피루스는 한 대 그렇게 치명타를 입을지 몰랐어요. 난 한 대만 때리고 살려주려 한 거지. 원래 방심할 때 맞는 게 제일 아프죠. 다 컨셉입니다. 방송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네. 실제로는 먼저 선방 때립니다. 실제로 뭐 그렇죠. 맞으면 안 돼 절대. 때려도 맞으면 안 되지. 스위치를 누르기 전까지는 갈 수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누르면 저 레이저가 작동할 거야. 이 순서대로 올 것 같군. 주황, 파랑. 아, 알겠지? 세 번째가 올 때까지 움직이면 돼. 삑. 기억나죠? 주황색은 움직여야 되고 파란색은 가만히 있는 거. 오케이. 뭐야? 이거 와, 뭐 이렇게 시작해. 주주 바랬는데 파파주 나왔네. 와, 너무 빨라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 세상에. 너 다쳤니? 미안해. 내가 순서를 잘못 알려줬어. 다 괜찮을 거야. 응? 그냥 오른쪽으로 계속 가자. 항상 궁금한 건데 저 마법에 맞으면은 막 화상 입거나 아니면 뭐 터지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대단하네 주인공. 칼림길이라. 오른쪽으로 가봐. 삑? 나 얘 좀 잘하는 거 같지 않아? 슬슬 익혀주시네. 아, 계속 꺼내. 기다려. 아니, 위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삑.